칭의라는 거는 칭은 인정이에요. 인정. 의, 무죄 인정. 자, 원죄 탕감했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죄인 인정, 유죄 인정 그랬는데 이게 바뀌어요. 붙는 라벨이 바뀌어요. 무죄 인정. 무죄 선고 나버린 거예요. 칭의는 무죄 선고입니다. 우리가 지금 쓰는 표현으로 무죄 선고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봐야 합니다. 마귀의 자녀로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봐야 합니다. 인정. 자, 그게 근데 이게 한 번의 인정이 영원한 인정이냐? 아닙니다. 그냥 생각하세요. 인정을 해받았어요. 이 혼이 영과 다이렉트로 연결이 된 순간만큼만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다시 육신을 돌아보는 순간 마귀의 자녀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해요, 사실은. 이걸 정확히 모르시면 한 번 구원받았으면 끝 아닌가요? 그런 말씀 하실 때 안 찜찜하세요? 일단 속에서 뭐 이렇게 성령이 지지해 주세요. 그런 말을 자기 속에서 느낌이 있으실 텐데. 하나님의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 아닌가요? 막 이럴 때 속에서. 개수자 부리지 말라는 그런 얘기 안 들리세요? 그렇게 구원받으면 인류 다 천사 됐죠. 그렇게 구원받을 거면요. 쉬우면 인류 다 천사 됐어요. 근데 또 어려운 것만 아닌 게요. 성령이 임하는 순간 혼이 선해져요. 자, 이거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체험이란 사실은요. 세례를 받았을 때 완벽해지는 게 아니라 칭의를 체험하는 거예요. 사실은. 성령을 체험하는 거예요. 아, 내가 구원받을 수 있구나 하는 걸 정확히 알게 돼요. 내가 거듭날 수 있구나. 그래서 사실은 그 한 방에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타락을 또 하죠.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한 방, 너 성령의 빛 받고 너 그럴 수 있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 그러면 진짜 예수님을 못 오간 거기 때문에 너는 진짜 답도 없다라는 심각한 경고가 나가요. 자, 그러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정확하게 제가 해드릴게요. 이런 얘기를 안 해줍니다. 다 막연히 넘어가요. 왜? 다 정확히 모르시거든요. 자기도 그냥 구원 받았으려니 그래도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녔고 한 10년 이상 다녔고 11조 꼬박꼬박 했으면 그래도 좀 구원 쪽 아닐까?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 그래요. 이런 엄청난 사건입니다. 원죄를 극복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를 모르신다면 그건 지금 답이 없는 상태세요. 원죄가 극복된다는 거 아닙니다. 즉 육신으로부터 초월해서 성령의 진리, 사랑, 정의, 진리 이런 예, 겸손 이런 성실함 등을요, 자기가 욕망 추구하듯이 추구하고 싶어지게 돼 있어요. 성령을 만나면, 혼이 성령을 만나면요, 성령이 좋아하는 거를 목숨을 걸고 하고 싶어집니다. 육신과만 지내면 어떻게 돼요? 육신이 원하는 걸 목숨을 걸고 하고 싶어져요. 육신이 하라는 건 다 해줍니다. 먹어라! 그러면 막 육신이 말릴 때까지 먹어요. 그렇죠? 막 이성을 만나고 싶다. 육신이 말릴 때까지 만납니다. 왜? 육신이 말려요. 힘들다. 나 더 못 먹겠다고 해도 됐어. 네가 먹으라고 했잖아 하면서. 그러니까 자 보세요. 육신이 하라는 것보다 더 해줍니다. 혼은 사실은. 그렇죠? 뭐 좀 보고 싶어. 그럼 눈 빠지게 봐요. 뭐 좀 듣고 싶어. 고막 터지게 들어요. 그러니까 혼이 그런 존재예요. 자 그런데 영이요? 사랑해봐. 그럼 양심이 말릴 정도로 막 사랑을 하고 싶어야 돼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나죠. 그게 죄사함이라는 것과 우리가 거리가 멀다는 증거.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본성이 바뀌어버려요.